안녕하세요 여러분, 쿠키입니다. 여러분 떡볶이 좋아하시죠? 최근 제 기준에서는 좀 이상한 음식인데 아주 인기 있는 떡볶이가 있어요. 유튜브를 열면 거의 이 떡볶이에 관한 먹방으로 추천 영상이 도배가 됩니다. 이쯤 되면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요리는 바로 로제소스 떡볶이입니다. 로제소스 떡볶이라 로제소스는 바로 이해가 되는데 매콤한 떡볶이를 로제소스에... 사실 처음 이 음식을 알았을 때 로제파스타에 떡볶이 떡을 사용하나? 하고 생각했는데 먹방 영상을 보니 매콤한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선뜻 로제소스와 매콤한 떡볶이의 맛의 조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제 떡볶이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사전조사를 조금 해봤는데요. 로제소스 떡볶이로 가장 유명한 두 곳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었고 양쪽의 로제 떡볶이 맛이 다르다고 합니다. 아마도 두 업체 떡볶이 소스의 베이스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그 둘 중 배떡이라는 업체의 매장이 저희 집 가까운 곳에 있어서 직접 구입해서 먹어봤습니다. 직접 구입해서 맛을 보니 왜 요즘 이 떡볶이가 핫한지 알 수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인기가 있는 로제 소스의 매콤한 맛이 감이 가려서 확실히 여성분들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맛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떡볶이 레시피를 시도해보신 분들을 찾아보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배떡 로제 떡볶이의 맛을 재현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최근 떡볶이 트렌드는 밀가루로 만든 밀떡, 그 중에서도 두들밀떡이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이 배떡 로제 떡볶이는 떡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누들밀떡이 가장 인기가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누들밀떡도 만들어주겠습니다. 먼저 1인분 기준 80g의 밀가루에 소금 1티스푼을 넣고 물 50ml로 반죽을 해줍니다. 어느 정도 반죽이 되면 식용유 1테이블스푼을 넣고 다시 반죽을 해줍니다. 만약 식용유를 넣지 않을 경우 떡이 익은 후에 너무 단단해져서 쉽게 부서지게 됩니다. 손에 기름이 묻어나지 않을 정도로 잘 반죽한 후에 랩을 씌워 30분 정도 숙성시켜줍니다. 요즘 유행하는 중국 당면입니다. 요리하시기 전 최소 1시간 이상 물에 불려야 합니다. 생각보다 다루기 까다로운 녀석이에요. 이 떡볶이에는 오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비엔나와 베이컨이 들어가더라고요. 비엔나 소세지는 다이아몬드 칼집을 넣어주고 베이컨은 2cm 정도의 간격으로 잘라줍니다. 이제 누들밀떡을 만들 시간입니다. 반죽을 적당히 펴주고 1cm 정도의 두께로 잘라줍니다. 자른 반죽을 손으로 굴려가며 두꺼운 우동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요즘에는 쉽게 누들밀떡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들어 먹는 것도 재밌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끓는 물에 충분히 물에 불린 중국 당면을 삶아줍니다. 패키지에는 10분 이상 삶으라고 되어 있는데 1시간 이상 충분히 불린 당면은 5분 정도만 삶아줘도 충분합니다. 다 익은 중국 당면은 찬물에 담가 식혀줍니다. 당면을 삶았던 물에 누들밀떡을 넣고 삶아줍니다. 떡이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조심해서 저어주면서 삶아야 합니다. 밀떡이 물에 뜨기 시작하면 다 익은 겁니다. 이제 중국 당면과 함께 찬물에 식혀줍니다. 이제 오늘의 메인 로제 떡볶이 소스를 만들 차례입니다. 먼저 팬에 오일을 둘러줍니다. 그리고 토마토 소스 100ml를 볶아줍니다. 토마토 소스는 어떤 브랜드의 토마토 소스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 로제 소스의 맛은 다른 양념이 메인이 됩니다. 그리고 고운 고춧가루 1테이블스푼을 넣고 소스와 함께 볶아줍니다.
이제 생크림 120ml를 넣어줍니다. 만약 부드러운 맛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은 150ml까지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슬슬 로제 소스의 색이 나오네요. 물을 50ml 넣고 손질해둔 베이컨과 비엔나 소세지를 투입합니다. 이 재료들을 소스와 초반부터 함께 끓여야 배떡 특유의 소세지 향을 소스에 첨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배떡 로제 떡볶이 맛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카레 가루를 1테이블스푼 넣어줍니다. 설탕 1.5테이블스푼과 소금 1티스푼으로 기본 양념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이제 매운맛을 내는 향신료를 취향대로 넣어주시면 소스는 완성됩니다. 배떡에서는 아마 캡사이신을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캡사이신 대신 카이엔페퍼를 넣어줬습니다. 베트남 고추나 페퍼런치노 어떤 것이든 매운 향이 나는 고춧가루나 고추 종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스에 누들밀떡을 넣고, 원래는 메추리알을 사용하지만 집에 메추리알이 없네요. 대신 계란을 삶아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중국 당면을 넣고 볶아줍니다. 중국 당면을 처음부터 넣으면 소스가 졸아들면서 꾸덕하게 변하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자 치즈를 올려 마무리합니다. 배떡의 모든 떡볶이는 매운맛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 로제 소스 떡볶이도 매운맛이 선택 가능했어요. 저는 당연히 가장 맵지 않은 맛으로 선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위적으로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을 먹으면 그날 소화불량에 하루종일 컨디션이 나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리에도 캡사이신 대신 카이엔페퍼를 사용했어요. 이 로제 떡볶이는 가능하면 적은 양에도 매운맛을 내는 가루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일반 고춧가루로 매운맛을 내려고 하다보면 많은 양의 고춧가루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로제 소스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빨간 떡볶이 소스가 될 겁니다. 와, 내가 만든 것처럼 완전 똑같은데? 배떡의 로제 떡볶이는 튀김과 함께 먹는 것이 정석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오늘 튀김까지 만들려고 하다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포기했어요. 어쨌든 오늘 영상의 목표는 배떡 로제 떡볶이 맛 재현하기였으니까 말이죠. 이 떡볶이를 직접 요리해 드실 때는 꼭 튀김 종류와 함께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장담할게요. 이 레시피는 여러분이 드셔보신 배떡 로제 떡볶이와 99% 똑같을 겁니다. 이 배떡 로제 떡볶이를 드셔보시고 여러분도 맛있게 드셨는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대신 요리했으면 하는 음식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친구와 SNS에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푸킴이었습니다.